저희는 이제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 바깥에 이제 감시자가 서 있고 뭐 여권도 다 뺏기고 막 그래요. 안녕하세요. 밥씨 채널이에요. 오늘은 제가 그 감자 그라탕을 만들어 봤어요. 아, 사실은 메뉴가 이게 아니고 다른 건데 그 제가 이 감자 그라탕으로 그 이거는 제 아이디어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뭐 아 다른 걸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아, 제가 오늘 그 이 감자 그라탕이 아주 의외로 맛있고요. 제가 요즘에 그 그릭 요거트에 빠졌거든요. 근데 그 그릭 요거트가요, 그, 저기, 특별한 그 향이 있고, 정말 너무 맛있고, 프레쉬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다른 음식 할 때, 그 우리나라는 그 요거트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물론 그, 저기, 제 생각에는 아마 토마토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이렇게 디저트 요거트 하면 디저트나 이렇게 하는데 그 외국 사람들은 그 요거트를 음식할 때도 넣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그 음식할 때 요거트를 넣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 원래 그 새콤달콤하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그리 요거, 아유, 우리 릴리도 좀 줘야지. 릴리도 먹어, 여기. 여기 있어. 애기야. 아유, 진짜.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얘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 아, 어느 때는 사실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면 얘를 그냥 어디를 안 데려나 가면 마음적으로 너무 괴롭고, 정말 어느 때는 너무너무 편히 쉬고 싶은데, 그리고 그냥 저는 강아지랑 그 침대에서 잔다는 걸 저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냥 올라와가지고 어디 있나 보면 제 옆에다 여기다 대고서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저를 믿고 있는지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애를 혼자 하루 종일 둘 때는 막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이거 감자를 그게 삶아가지고 감자를 삶아가지고 뭐 그 전분을 뺀다 그래가지고 그 해서 그 그냥 오랫동안 삶으니까 일부러 으깰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제가 요거트 넣고 그리고 마요네즈를 약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치즈를 넣어갖고 근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희 애가 지금 약간 까다로운 애인데 아유 한번 먹어봐라 제가 그랬더니 이거 한번 먹고 반했나봐요. 그래갖고 제가 또 내일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먹방은 나중에 할게요. 왜냐면은 그 먹방, 저는 먹방을 그냥 먹을 때는 참 잘 먹는다 그래서 너 먹방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했는데 사실 제가 이 먹방을 이렇게 했다는 게 우리 그 사진 찍으시는 분이 까다롭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입을 벌리고 먹었대는 뭐 말을 하면 뭐 입속에 음식이 보였대는 둥 뭐 이렇게 하면 뭐 혓바닥을 내밀었대는 둥. 아니 그럼 내가 그 텔레비전에 그 어떤 유명하신 분들 먹방하는 거 보면 막 음식 입에다 놓고 얘기도 하고 음식 다 보이더라고요. 입에 있는 거.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못 먹죠. 제가 원래 먹으면 맛있게 먹거든요. 제가 오늘은 밥씨 수다방에서 그 중국에 살면서 그 신앙을 갖는다는 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사는 곳에는 그 한국교회만 허가돼 있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 이름 얘기해도 되나? 이게 방송인데. 그 해면 안 되죠. 그 교회 하나만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 바깥에 이제 감시자가 서 있고 뭐 예배를 드릴 때 뭐 찬송가도 잘 못 부르고 그러면 바깥에서 또 누구 거기 뭐 그 나라는 또 경찰을 공안이라 그러잖아요. 왔다 그러면 그냥 뭐 전부 그냥 저기 뭐 여권도 다 뺏기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그 신앙을 갖는 데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천국이죠. 그죠?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요.
아, 그 친구 가족끼리 그 아는 사람끼리 그러는 교회 그 지하 교회라 그러나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요. 아, 저랑 될게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을 그 믿는 게 정말 저랑 어떻게 감히 비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물론 뭐 거기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믿고 그런다는 게 정말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사실 저도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아 눈물 나오려네요. 제가 하나님 믿는다라니까 우리 그 친구들이 그 중국 친구들이요. 저를 얼마나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되게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자기네들이 뭐 공산당이다 뭐다 그런 당원이고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면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친구들은 전부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으로 저도 도움을 받는 게 너무너무 많죠. 너무 힘든 시기에서도, 아, 여기, 저기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 이러고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는 거는요, 정말 저랑은 감히 상대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이제 아는 그 저기를 그 이제 한번 제가 그 이제, 물론 저도 이제 그, 아, 거기다가 그 씨앗을 뿌렸다리나? 아주 확실한 씨앗을 둘을 뿌려놨는데요. 그맨 처음에는 그냥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말 성령을 받아갖고 저는 저리 가라. 저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고 지금도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어릴 적에도 그런 지혜를 누가 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지혜가 너무 깜짝 놀라요. 그 제가 항상 제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또 제가 존경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제가 매일매일 그 어릴 때부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제가 만족하고 있죠. 제가 나가는 교회, 자가는 목사님,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오늘은 그 중국에서 그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뭐 여권까지 다 뺏기고 그 물론 뭐 추방당하고 그 옛날에는 그뭐 이제 조금 이제 그 우리나라 교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 물론 지금은요 다 각서 쓰고 다 철수를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저기 거기 국제교회를 나갔죠. 그리고 무슨 정말 제가 그 이렇게 지금 교회 얘기하면 또그 하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은 또 지금 약간 저기 할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그 살아온 거를 그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저희 애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제가 아찔해요. 이 모든 삶을 어떻게 이렇게 겪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까? 근데 정말 그 하나님 은혜라 저희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를 아 저는 너무너무 진실하게 정말 아주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죠. 아 오늘은 제가 또 괜히 예상으로 그 중국에서 그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또 이렇게 수다를 떨어봤어요. 이래저래요. 근데 중국 사람들의 그 신앙이라는 거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저 저보다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완전 순종.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뭐 많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그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 아니면은 뭐 쇼핑센터 하면 쇼핑센터 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이 지하교회를 만들고 있지만요. 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먹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먹방을 안 하려고요. 제가 그 먹방 하면은 뭐 입에 뭐가 한다 뭐 보인다 뭐 한다 뭐 입에 또 여기에 뭐 뭐까지 달아가지고 블라블라 얘기하면 또
그것도 또 잘라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사진 찍으시는 분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밥씨 먹방이라 그러지 말고 밥씨 수다방이라 그러라고요. 근데 뭐 제 수다를 누가 이렇게 떨어주겠어요? 들어주시겠어요? 이 바쁜 세상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리저리 저리 이리 이리저게 수다 떠는 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